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지 21페이지 펴고 교과서는 114에서 116페이지 펴고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수업의 연장선에 있는 수업이에요. 가보개혁,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하나 더 하면 의미개혁까지 살펴보게 될 거고, 가보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들을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집어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까지 폭풍의 1894년이라고 보여주고 싶진 않아서 그건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습도 해볼 겸 떠올려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라인이고요. 여기가 청일전쟁의 라인, 여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 정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1차 분기에서 전주성을 농민군들이 함락하게 되자 조선 정부가 청나라 일본군들에게, 청나라 군에게죠. 사실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고, 어떻게 됐어요?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들어오게 되자 군사적인 긴장감이 너무 커지게 되었고, 조선 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농민군과 전주 하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군이 뭐 더 이상 뭐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농민군과 하약을 맺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철수 요청을 하게 되죠. 철수 요청을 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에게 철수 요청을 한 이후에, 자,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이 그 철수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떻게? 경복궁을 강제 점령을 한 다음에 개혁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 시작이 됐고요. 자,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일본이 슬슬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이제 개혁의 성격을 좀 바꿔서 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와 2차는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건 일본이었고요. 결국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뚱반도 할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일본이 랴오뚱반도 만주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자 거기에 좀 문제의식을 품은,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상국 간섭을 통해서 결국 일본은 랴오뚱반도를 뱉어내게 되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보여주는 힘이라고 하는 게 강력해졌고, 조선에서도 어떤 일본과 친한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러시아 쪽으로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조선 내부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감, 그리고 선을 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판단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는 가운데에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과 친한 사람들을 다시 정권에 집어넣음으로써 마지막 을미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으로 따지자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을미개혁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을미개혁까지 엮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공부하고 나서는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저번에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이 핵심이었다면 이번에 같은 시기지만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차 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가보개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894년이었고요. 배경,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침범해서 강제 점령한 이후에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면서 농민군들은 자체적인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를 했었죠. 한편 정부는 자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교정청을 폐지하고 이제 일본에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그리고 일본과 친한, 계속 일본과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소위 일제강점기 시기쯤 돼서의 어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이때도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이 당시에 친일파, 친러파라고 하면 그쪽에 그쪽과 뭔가 친하거나 그쪽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과 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친일파 계열의 그런 관료들과 함께 새로운 개혁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개혁기구가 군, 국, 기, 무, 처라고 하고요. 좀 더 크게 한번 써볼까요? 군, 국, 기, 무, 처. 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1차 갑오개혁에서 핵심이 되는 기구고요. 이 기구의 이름은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고 제1차 갑오개혁, 물론 일본의 강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게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일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 1차 갑오개혁 때는 개혁을 하라라고 하면서 군국기무처에 자신들과 친한 관료들을 집어넣고 그런 세력들을 집어넣긴 하였지만, 일단은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개혁이 돌아가게 되고, 가뜩이나 요 때는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개입하고 뭔가 여기 갑오개혁에다가 자신들의 의사를 집어넣고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차 개혁에 보면은 이전에 갑진정변 세력들의 그 급진개혁파들의 얘기했던 개혁 정강이라던가 아니면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그런 점들을 반영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진행 중,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다소 그럼에도 일본의 강요로 시작은 되었으나 다소 좀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1차 개혁에서 보인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치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자주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2차 갑오개혁 때도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국가의 자주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부터 청나라나 이런 데서 가져다 쓰던 연호를 가져다 쓰던 게 아니라 이제 조선에서 개국기념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도를 표기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요. 1392년 조선 건국한 해죠. 이때를 개국원년으로 삼고 이때부터 뭐 개국 1년, 개국 2년, 개국 3년, 개국 4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제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의 자주성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꽤나 중요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왕실과 정부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왕실과 정부의 분리.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왕실과 정부의 분리. 자,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왕의 권한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국가의 힘이 세지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왕의 개인적인 힘이 세지는 게 국가가 강해지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왕실과 정부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정부 관료들이 논의를 하고 정부 관료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런 것들을 국왕이 살펴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왕실, 왕, 국왕 세력과 국왕 쪽의 일들과 그 다음에 정부, 진짜 국가의 일들, 정부의 일들, 나라의 일들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전제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써보면, 자, 왕실,
자, 왕실과 관련해서는 무슨 부서를 독립시키냐면 궁내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궁내부. 그 다음에 정부. 국가 정부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의정부였죠? 아, 그래서 의정부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내부라고 하는 것과 의정부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즉 왕실과 정부를 분리시켜 놓는 거죠. 아, 왕실과 정부를. 그런 다음에 의정부 밑에는 원래 6조가 있었죠. 6조. 정책을 실무를 하는 기구로서 이 의정부 밑에다가 기구를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8개로 만들고요. 8 아문이라고 만듭니다. 아, 설명한 적 있겠지만 통리기무아문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문이라고 하면 무슨 정치기구, 기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밑에 팔아문, 6조가 아니에요 이제. 의정부 밑에 팔아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고 그래서 국내부와 의정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부, 의정부,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팔아문을 만들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실과 정부의 분리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폐단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었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뭔가 새로운 관리 선발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 경찰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무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좀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국가에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얘들아, 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에 보면요.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한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혹시? 재정을 일어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국가의 지출이 여러 군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을 딱 잡고 한 곳에서 재정 정책들을 시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꽤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재정을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6조 체제였기 때문에 6조 체제였기 때문에 호조로 일어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재정 일어나 그 갑신정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나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의정부 밑에 이제 6조가 아니라 8 아문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아문입니다. 팔아문 중에서요. 그래서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제1차 갑오개혁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세금을 상평통보나 이런 여러가지 돈들이 유통이 되면서 돈과 쌀로도 낼 수 있었어요. 아직도 현물로도 낼 수 있고 뭐 돈으로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세금은 뭘로 낸다? 돈으로 낸다. 조세 급납화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핵심적인 재정 경제 정책들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차 갑오개혁 때의 정말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부문에서의 개혁입니다. 사회 부문의 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이 한반도 땅에서 뭐가 없어져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이제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엄금하게 됩니다. 자, 노비제도 철폐되고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습들, 폐습들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시키는 조혼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런 고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들까지도 한 번에 처벌하는 연좌제 이런 것들은 폐지하게 됩니다. 고문 연좌제 이런 거 폐지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과부들, 뭐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성리학적 질서 쪽에서 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정조를 지키면서 이전에 남편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갔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과부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하고 이런 모습들 보입니다. 특히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디 있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에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었죠. 하나하나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들 좀 정리, 요거까지 추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궁극기무처에서 실제 만들었던 법령들을 좀 요약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국내외 문서에 뭘 사용한다? 개국기념을 사용한다. 개국기념. 자, 2번 문벌 양반 상민들의 계급을 타파한다. 신분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죄인 자신 이외에 연좌제를 폐지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연좌제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6번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 너무 일찍 결혼시키는 거 금지한다. 다음에 7번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노비법 공노비 사노비 다 없앤다. 공사 노비법을 협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20번 뭐예요 이거? 각도의 각종 세금은 뭘로 내게 한다? 화폐로 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조세 급납화라고 하는 거죠. 요런 정책들을 보고 요런 내용들이구나. 그 다음에 요게 1차 갑오개혁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유기적으로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이걸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갑오개혁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경복궁을 강제 침범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의 제2차 봉기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걸 유기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청일전쟁이 진행되다가 이제 일본은 승세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일본이구나 라고 거의 모두가 알 수 있을 수준까지가 됐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일본은 이제 본래 군국기무처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방식이잖아 기존에는. 그렇죠? 군국기무처에다가 친일파 관료들을 집어넣어서 무언가 그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선의 개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일본의 간섭이 직접 개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간섭을 본격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죠. 군국기무처를 왜 갑자기 폐지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개혁을 간섭하는 거라면 간접적으로 이제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군국기무처 폐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효 급진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고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이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을 가했다가 이제 일본이 이때 이 박영효라고 하는 아주 친일적인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박영효라고 하는 자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내각에다가 심어놓음으로써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박영효를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조선을 보호국화, 자신의 아래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직접 개입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은 박영효가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개혁을 추진하는 이 개혁은 어떠한 정신을 담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담은 문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문서가 홍범 14조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홍범 14조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정개혁,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개혁들의 기본 강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일본이 박영효를 심기는 했는데 박영효가
일본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박영호가 좀 마음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찌되었든 이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조금씩 계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정치적 배경, 정치적 상황들 속에서 2차 갑오 개혁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 14조가 먼저 반포가 되고 이제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홍범 14조를 한번 먼저 보죠. 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박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제 청나라는 사실상 조선에게 손을 떼어가는 과정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밝힌 거죠. 자주 독립. 그 다음에 3번. 임금을 각 대신과 의논하여, 대신들과 신하들과 의논하여 국가의 정치를 행하되, 종실, 왕실의 친척들을 얘기합니다. 종실과 외척들, 왕의 친척들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1차 갑오개혁에 왕실과 정부를 분리해놨죠.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왕실 세력이 국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임금은 누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야? 정부에 있는 대신들과 의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요 3, 4번이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종실과 외척들, 요런 사람들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4번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써있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왕실과 정부의 일을 나누어서 혼동하지 말아라. 6번,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은 정해진 걸 거둬야 된다, 이런 거고요. 10번, 지방제도를 개정해서 지방관리의 직권을, 그러니까 지방관의 힘을 좀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수령에 일단 그 어느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 명분은 있는 게요, 어쨌든 수령들의 어떤 침탈이라던가 어떤 탐관오리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자, 11번 초영이 아니고요. 초영 말은 돼요. 아주 영하다. 그게 아니라 총명입니다. 총명의 오타예요.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한 젊은이를 파견하여 외국의 문물을 학습, 견습시킨다. 13번, 법, 민법이나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아니라요. 자,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요거 오타입니다. 총명한 젊은이를 파견하여 외국의 문물을 견습시킨다. 그래서 이런 홍범 14조의 어떤 이런 정신에 따라서 어떠한 개혁들이 추진이 되어 나갔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이제 청과 사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청과 전련하게 돼요. 청과 완전히 사대 관계를 청산하게 되고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면. 자, 2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 어차피 앞에 계속 보고 있겠지. 앞에 보세요가 습관이 되었어요. 자, 보면. 자, 원래는 의정부 6조였죠? 의정부 6조였다가 이제 1차 갑오개혁 때 어떻게 됐어요? 의정부는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와 왕실을 분리해서 국내부가 생겼었죠? 그리고 의정부 밑에 6조가 아니라 이제 8, 아문을 두게 되었었습니다. 요게 1차 갑오개혁 때예요. 1차 갑오개혁.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갑오개혁 때가 되면 읽어봅시다. 2번. 내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고 해요. 의정부에서 내각이라고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내각으로 바꾸게 되고요.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이 8아문을 8개를 통폐합해서 7개로 만들고요. 부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각 7부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있었던 상황이고 1차 갑오개혁 때 의정부는 그대로 밑에 8아문으로 바꿨다가 그래서 내각 밑에 7부를 두게 됩니다. 7부를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각제도를 실시를 하게 된다. 내각제도. 그래서 의정부에서 내각으로 명칭을 개편하게 된다. 그리고 요 밑에는 7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제도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지방제도를 개편을 해서요. 전국을 8도로 나눠놨던 거를 제일 높은 거를 도가 아니라 이제 부로 바꾸고 몇 개로? 23개. 23부라고 하는 지방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대 23부로 지방제도를 개편하게 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써있어요? 요 10번에 있는 게 시행이 된 거죠.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관리들의 직권을 제한한다. 지방관 권한이 축소되었고 지방제도가 8도에서 23부로 개편된 모습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권이 독립이 됩니다. 자, 원래 예를 들면 지방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조선에서는 뭐였어요? 행정, 군사, 사법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법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방관 권한이 줄어드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사법권이 독립이 돼가지고 뭘 설치하냐? 사법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법기관 뭐예요? 법원이죠.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찌되었든 사법기관이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이름 아주 직관적이고 좋죠. 사법권을 독립함으로써 재판소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갑오개혁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개혁들, 근대적인 교육학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되었던 게 이제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고자 이제 고종이 반포했던 조서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육으로 입 세우다, 국 나라를, 교육으로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조서, 임금이 발표한 문서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요. 이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근대적인 학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들을 만들게 되는데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사범학교겠죠. 사범학교. 사범학교가 뭐야? 교사 양성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학교 한성사범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등등등이 설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썼던 거 있잖아요. 의정부 6조, 의정부 8화문, 그 다음에 내각 7부, 요거 좀 까먹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옆에서 청일전쟁 계속하고 있죠.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끝났어요. 끝나고 청일전쟁 끝나갑니다. 끝나가다가 끝났죠. 무슨 조약이 체결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가져간다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만을 품고 프랑스, 독일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게 뭐예요? 삼국 간섭을 벌이게 되죠. 자, 삼국 간섭을 벌이게 되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어떤 보이는 모습이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조선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종이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어떤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는 걸 보자 고종과 명성황후 세력들,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들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친일 계열들이 많았잖아요. 이 친일 계열들의 내각을 싹 뒤집어 엎고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연줄을 대고 있는 친러파 사람들을 내각에다가 싹 집어넣습니다. 친러 정책을 하게 되고 일본이 심어놓은 박영효도 이때 내각에서 빠지게 되죠. 실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친러 정책이 추진이 되고 친러 성격의 내각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겠죠. 조선에서의 영향력, 오씨 내가 청일전쟁 어떻게 이겼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친러 정책을 주도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명성황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결국 이 명성황후를 경복궁 궁궐에서 죽이게 되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선을 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 자, 이 명성황후 민씨, 여흥 민씨 세력들, 민씨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세도 정치,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할 수 있어요. 명성황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외국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시해당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좀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죠. 쉽지 않은 사건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을미사변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본이 조선에서의 엄청난 다시 영향력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유길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삼국간섭 때문에 러시아에게 영향력을 빼앗길 뻔하니 일본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갖고 오고자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을미사변 이후에 영향력을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조선에서의 개혁을 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을미개혁입니다. 자, 이때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양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전에는 음력을 사용하다가 이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있죠? 그 달력을 이제 이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1895년, 1895년이 을미년이거든요.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17일이었고요. 이 다음 날을 1896년 1월 1일로 삼고,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뭘? 태양력을 사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당시에 좀 혼란스럽기는 했겠죠? 한 달이, 한 달 반 정도가 사라졌잖아? 1895년 11월 17일 다음 날이 1896년 1월 1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기념해서 연호를 만듭니다. 연호가 뭐예요? 양력을 세웠다.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력을 세웠다. 라고 해서 연호를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1896년 요 1월 1일 양력을 사용하면서부터요. 그리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많은 성리학자들, 많은 유생들의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밖에 안 나오네.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되죠.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책입니다. 뭘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빼서 쓸게요.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뭐야? 머리 자르라는 거죠. 원래 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몸에 털어 하나 털 하나도 부모가 물려주신 건데 어떻게 자르겠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상투로 이렇게 머리를 계속 길러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위생상의 이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단발령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 제일 먼저 머리를 자르죠. 이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것들이 어디서 못 배워온 것들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해서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 몸에 상처 하나 내는 것도 불효 막심한 일이거늘 어디 감히 머리를 자르라고 하느냐.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의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천연두. 여러분들도 요즘에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주사 중에 천연두 예방주사가 있죠. 천연두를 예방하는 그 종두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요런 일단 어떤 근대적인 개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 있잖아요. 우정총국. 그 우정총국이 우편사무를 실시하는 곳이라 그랬잖아. 그 우정총국이 열리는 개국 축하 파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정총국 폐지됩니다. 한동안 우편사무가 실시가 되지 않다가 이때 이제 을미개혁으로 우편사무가 이제 다시 실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을미개혁은 좀 내용이 간단하죠. 그래도 이런 좀 굵직굵직한 태양력을 사용한다던가 단발령을 시행한다던가 이런 굵직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요 뒤에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명성황후 시해. 을미사변이죠. 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온 엄청난 충격도 있었고요. 사실 단발령. 방금 얘기했죠. 단발령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사실 이게 이제 항일 의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때 의병을 을미년의 의병이라고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을미의병이 일어난 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실.
단발령. 그만큼 이 명성황후 시해라고 하는 것도 꽤 큰 요인이 되었겠지만 단발령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는 거죠. 당시 성리학적 유생들에게요. 생각해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사실 고종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복궁은 자기 집이잖아요? 넓지만 자기 집이잖아? 자기 집에서 부인이 살해당했어요. 그 신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매우 강력하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 부인이 죽었어요. 을미사변으로. 그래서 이제 고종이 선택한 건 신변의 위협도 물론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인인데다가 강력한 러시아의 힘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 한자로 아관이라고 쓰고요. 파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그래서 신변의 위협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로 감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이제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 모습. 요 얘기부터는 학습지 22번에서 조금 더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될 예정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관파천을 갔어요. 그럼 잠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아관파천을 갔어. 러시아에 우리나라 왕이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아, 좋아. 왕이 위험하니까 뭐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지 이러겠어요? 아니죠. 왕을 데리고 있으면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이권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까먹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는 조약에서 불평등 대표적인 조항, 최국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나 요구해서 주면요, 다른 나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동안 이 당시 조선에 엄청나게 많은 이권들이 빼앗기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권을 수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운동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얘기를 했죠. 개화파의 개혁 의지, 즉 갑신정변에서 급진 개화파들이 요구했던 것들 꽤나 많이 들어간 모습 보여줬고요. 동학 농민군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패전개혁안도 꽤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꽤나 자주적인,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일본의 강요로 시행이 됐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보면 좀 자주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이런 얘기도 있죠. 물론 시작은 일본의 개혁 강요로 했고요. 일본의 무력에 의존할 뿐만이 아니라 차츰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돈과 관련해서도 재정적인 어떤 의존 이런 것들도 꽤나 있게 될 겁니다. 자, 의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차별적 신분제.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분제 지금부터 폐지! 그런 다음에 다음날 가자. 양반들이랑 천민들이랑 막 어깨 동무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진 않겠지. 그런데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 평등사회의 기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걸로도 꽤나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내가 정부 중심의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분리시켜놨고요. 왕실의 힘을 축소시키고 정부 중심으로, 내각 중심으로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즉, 국왕의 전제권, 국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갑오개혁, 을미개혁, 특히 갑오개혁에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의의들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2번.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갑신정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한계죠. 민중들과 무언가 잘 섞여서 민중들의 의견을 듣고 민중들의 진짜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위에서 필요한 뭐 신분제의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 민중의 지지라고 하는 거를 받지 못했다. 즉, 단순히 민중들은 이런 정책의 대상이고
민중들은 뭔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고 뭐 요 정도의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한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 군사력 강화에 좀 소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 일본의 간섭이 있다 보니까 조선이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팽창시키다 보면 강화시키다 보면 일본이 뭔가 보호국하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꽤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제한하는 모습들도 있었겠고요. 또 한편으로 어찌 되었든 개혁의 내용에 한번 살펴보면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계나 의의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혁들, 제1차 갑오개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2차 갑오개혁도 마찬가지, 을미개혁도 마찬가지. 그래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연결지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등교주간이죠. 등교주간에는 독립협회 대한제국을 다루고 있는 학습지 22페이지까지 살펴볼 거고요. 시기 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악완파천부터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악완파천부터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 온라인 수업 기간에 여러분들의 핵심 숙제?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1894년, 1895년을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꼼꼼한 복습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등교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